오늘의 영상 포인트 만났다. 그럼 즐거. 안녕하세요. 여보 아닙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저희 초면이죠? 네 초면인데 구면인 느낌이죠. 그니까. 네 되게 초면인데 구면인 느낌. 제 스팀 배그 아이디 알고 계시죠? 이거 잠깐만. 아이디가 뭐였지? 저 안 합니다. 아, 섹시 게이 그거 뭐 있었는데? 그건 카카오인데. 아이디야. 아 그 카카오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예요. 아이고. 지금 비즈니스 관계로 서로 만났는데 아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터봐요 하는데 상대방 이름을 모르는 거. 아니 그 계정을 하나만 쓰세요 영상에. 제가 지금 네. 카카오 배그가 한국이라고 치면은 여기 스팀 배그는 저한테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예명을 네. 쓰는 거죠. 다른 이름을 뭐 데니얼 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계정님 아이디 알아요. 초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죠 역으로 저를 초대해 주세요. 아 초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제 아이디 아시나요? 네. 응? 게임 접속 아니라고 뜨는데? 네. 어? 떴다. 여기 있다. 어시스, 아이스. 아, 연예인이다. 연예인 발견. 아, 대머리다, 대머리. 대머리. 와, 까만 대머리다. 까맣다뇨. 저는 섹시한, 정열적인 살구빛 피부를 가진 꽈찌주라고요. 살구빛인데, 그, 아래 부분이 아? 하얘시네요. 개인적으로 이거 팬티 색상도 좀 여러가지 색상을 좀 다양하게 준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오프닝 하고 가실래요? 누가 하죠? 아 제가 이제 그 양도권 드릴게요. 한 번씩 하죠. 아, 먼저 하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방금 전에 빡빡이 캐릭터가 살짝 다리 올렸는데 치마 사이로 노란색 팬티 본 것 같거든. 아 씨. 자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주키니님이랑. 근데 우리 오늘 뭐 하죠? 저 얘기한 거 없잖아요. 오늘 우리 뭐예요? 네, 그냥 같이 하기로만 했지. 아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같이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 변태 같은 구독자들이 또 와해를 시킬 수 있으니까 아... 뭔가를 같이 하기로 했다. 저희 남자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 자 오늘 볼 것은 무엇이냐? 주키니님이랑 뭔가 하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오픈 있으면 되겠다. 아 한번 해주세요. 아 치사하게 그 나른한 더빙 저는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 오케이 나른한 더빙. 네. 그러면 저를 좀 이제 슬프게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각 안 나와요. 아 안녕하세요 주키니입니다. 오늘은 계정님과 함께 듀오에서 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 키니. 그러면은 첫 판은 계정님께 한번 존버를 노파밍 존버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판부터 제가 살짝 스파르타식으로 노존버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뭐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따로? 아 준비해야 될 거는 따로 없고요. 준비를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죠. 난방 벗어! 옷을 다 벗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장갑도 벗어야 되나요? 그 장갑 이거 18,000원짜리인데? 18,000원짜리 그거 저한테 양도해 주시면 What the fuck? 아 들어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벨트 벗어야 되죠? 벨트 당연하죠. 그건 고급 샤넬 벨트 저희는 취급 안 합니다. 안경과 수염 둘 중에 하나 포기하실 수 있나요? 미미. 이거는 제... 아 얼굴인가요 혹시? 예 이건 제... 그 못 벗어요 이게 제 얼굴이라.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재석님한테 안경이 신체의 일부이듯 그 주키니님한테는 예. 선글라스와 턱수염. 아 뭘 아시는 분이시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오케이. 일단 1차적으로 저희는 산옥에 가가지고 스쿼드로 지나가나요? 으! 뭐야! 많이 보여주지 않은 그림 하지만 또 신박하고 재밌는 그림 그건 바로 루인스 지붕 존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뻔하지만은 주키니님과 저의 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벨트를 왜 끼고 계시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장갑도 드세요. 네 오케이 아시죠? 이거부터 집중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 천천히 날아가야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저 지금 두 명 다른 듀오 떨어지고 있잖아요. 걔네들 떨어진 다음에 쟤네들이 우리 못 보는 상황에 내려야 돼요. 상당히 조금 더럽네요. 옷을 다 벗으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장 어떻게 돼 있죠? 자기장 와 걸쳤습니다. 오케이. 자 저도 내리겠습니다. 네 얼른 낙하시면 됩니다. 죄송. 저기 딴 데를 보면은 제가 거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역시 이 럭키템 주키니의 하얀 장갑이 있으니까 저도 낙하를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저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혹시 여기서 총 들고 저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존버맨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요즘 살짝 바뀐 게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Hello. AI 잠깐만 저기 웬 아무것도 안 든 애가 있네? 어? AI인가? 온다 저런 AI 친구들 때문에 요즘은 우지 하나를 드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올라가도 되나요 혹시? 일단 꼭대기 층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천천히 제가 인사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안녕하세요. 오케이 제 그림자도 같이 인사해 드릴게요. 그림자 밑에 보시면 보이거든요. 근데 앞에 AK가 있는데 먹으면 안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 nope. 여기 안 되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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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군요. 오케이, 그럼 이동하죠 저희. 네, 설설 이동을 해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도방! 오도방! 오케이, 지나가요. 응? 그 친구들 왜 멈추죠? 여기로 오세요. 거기 맞아. 아! 장갑 회수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방어구도 끼면 안 되죠? 네, 방어구 절대 끼면 안 되는데 왜 조끼 끼셨어요? 그 깡이 생각나서 갑자기. 아. 제가 노래 이거 인트로 깔아 드릴 테니까 바로 달려가. 한번 해드릴게요. Nope. 일단. 자 이제 다음은 오도바이 주키니님을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싸녹으로 하고 좀 올라가기 쉬운 장소가 어디 있을까? 일단은 싸녹이 제일 괜찮아요. 오토바이가 고중전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렇군요. 그 다리 올라갈까요 다리? 계정님이 예전에 올렸던데 낙하산 또는 오토바이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공룡대가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어 뭐야 이거 풀렸나 보다. 뭐야 배그 파트너보다 역시 발빠른 유저들. 저희 그러면은 네 여기 바로 내리면 돼요. 여기에 오토바이 뜨거든요 바로.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가요? 네. 둘 중 하나예요. 스쿠터가 뜨거나 오토바이가 뜨거나. 어 저기 차 있는데 차는 안 되죠? 어 예, 그 무조건 오토바이는 여기로 오시면은 이 스쿠터가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가는 길에 또 이 앞에 이제 저렇게 돌아다니는 친구들 한 명씩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로드킬로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기회에 배기량이 좀 안 되기 때문에 250cc 그걸로 이제 갈아탄 다음에 하도록 하죠. 오케이. 이게 가다 보면은 싸녹에서 오토바이가 흔히 발견할 수 있어요. 도로에 좀 많이 뜨거든요. 아 이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도로 따라 가다 보면은 언젠간 뜨게 돼 있어요. 그 이제 편집으로 한 으이 왜 뭔데? 아 아닙니다. 아닌가요? 길로 가다 보면은 언젠간 뜨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호 아닙니다. 어허. 여기 보시면은 오토바이가 뜨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오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 오토바이 또는 스쿠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 스쿠터가 나올 수도 있군요. 오토바이를 한번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키니님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앞에 타도 될까요? 아까 뒤에서 좀 어깨 구멍이 뚫린. 어 뭐 첫 판인데 아예 다음 판에 만약에 혹시나 더 다음 판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번 판은 첫 판이니까요. 제가 오토바이에서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하거든요. 예전에 레이싱 대회에서 2등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세상은 누구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봐봐 보시면은 오 역시 일단은 제가 와 어떻게 놀랍게도 앞에 있는 분이 다 맞네 이게. 탐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이번 판은 그냥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제가 내려 하면 내리시면 돼요. 지금인가요? 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내리지 마. 저도 잘 알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쉽거든요 이제. 내려. 지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맞나요? 어 삼고 초려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람이 무조건 세 번, 네 세 번, 세 번의 기회는 있어야. 그렇죠. 예 이렇게 제가 개정님을 올려드리고 저는 이제 아래에서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살 카메라 안 그래도 안 잡히거든요. 박진영 아시죠? 그 JYP의 예. 수장. 한국 댄스의 대가. 그쵸, 그쵸. 그분이 하신 명언이 있어요. 어떤 명언이죠? 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가능성 진짜 많아요. 진짜 저를 뽑아주신다면 자신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치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어떻게 맛을 맛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맛있었나요? 맛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가끔씩 안 풀리는 날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아니 아니 저 이게 올라가기 되게 힘든 그런 거예요. 이게 쉽거든요 이제. 아닙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이제 좀 방송 분량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올라갈까요? 아 역시 프로 유튜버. 이제 그냥 올라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을 아는 사람. 방송을 아는. 이야. 근데 차 소리 났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배제해라! 김계정! 오살 제가 복수를 갚아드리는 느낌. 전무하면 또 이제 에란겔 거기 굴뚝 올라가시잖아요 낙하산으로. 그쵸. 그걸 한번 제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지. 사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 누구나 재미있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지만 하지만 하지만 여기까지. 자세한 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장이 안 걸치는데 어떡해요? 아, 날아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A few moments later. 불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기장은 안 걸쳤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일단 느낌만 보는 거니까. 이제 올라가는 방법. 꺾지 마라. 내 손을 믿어라. 내 손을 믿어라. 그렇죠. 오케이. 제가 또 이거 장인이기 때문에 방향만 살짝살짝 그리고 컨트롤로 이제 속도 쫙 조절해 가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쯤에서 쉬프트 누르면은 간단하게 올라오죠. 이쯤에서 쉬프트 유바! 뚜뚜뚜뚜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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